혈압도 맥박도 다 정상입니다. 일시적인 빈혈이었으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치의 선생님 만나고 오신다더니 왜 이렇게 오래 걸리셨어요? 중요한 손님이 찾아와서 모셔오느라. 손님이요? 1994년도에서 2018년도로 타임슬립해서 오신 숙녀분이지. 네? 아마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거야. 소름 끼칠 정도로 외모가 안 변하셨거든. 이거 나나의 세이트홈 세트잖아요. 그 사고 직후에 Y 시럽이 정리되는 바람에 겨우 하나밖에 못 구했어. 혹시 몰라서 아직도 가지고 있었고. 와. 이 정도면 남편감으로 확실한 거지. 남편감이요? 그게 무슨? 기억 안 나나? 나나의 스위트홈 사줄 수 있냐면서 나더러 돈은 많냐면서 당황스러울 만큼 적극적으로 결혼하자고 했었잖아. 제가요? 기억이 잘...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9살짜리 남자애가 나나의 스위트홈 사달라고 했더니 그때 집안에서 난리도 아니었지. 큰일 겪고 나서 유아기로 퇴행한 거냐, 정체성에 혼란이 온 거냐, 온갖 걱정 다 끼치면서 힘들게 구한 인형이지만 괜찮아. 기억하든 못하든 어쨌든 선물이야. 고마워요. 저 어렸을 때 이거 정말 갖고 싶었거든요. 그때는 얼굴도 그렇게 예뻐 보이고 이 큰 리본 달린 드레스도 그렇게 예뻐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촌스럽나? 조금요. 부장님 그거 아세요? 보통의 개껌은 소가죽으로 만든대요. 그래? 그래서 개껌을 땅에 묻으면 썩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대요. 아마 빅뱅의 개껌도 흔적 없이 사라졌을 거예요. 기억도 빅뱅의 개껌처럼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거고요. 우리 같이 안 좋았던 기억들 땅속 깊이 묻어버릴까요? 부회장님이 제가 찾던 오빠여서 좋아요. 나도 좋아. 미소를 다시 만나게 돼서. 그동안 티내고 싶은 거 겨우 참았다고.